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최종 처분이 임박했습니다. 다음 주가 유력합니다. 오늘 8시 뉴스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명품 가방 사건 최종 처분 방향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관심은 상반된 결론을 내놓은 수심의 권고를 검찰이 따를지 여부인데요. 검찰 내부 기류와 전망 집중 취재했습니다. 이상기후의 여파로 배춧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선 하루빨리 가을 배추가 좀 풀려야 하는데 산지 사정은 어떨까요? 저희가 현장을 취재해봤더니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페루의 한인 사업가가 무장괴한에 납치됐다가 극적으로 구출됐습니다. 도심 총격전까지 벌어졌습니다. 심야 자율주행 택시 운행을 시작한 오늘 새벽, 저희 취재진이 택시를 직접 타봤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큰데 자세한 시승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8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